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주 앉은 가족들. 열심히 일하고 마시는 맥주는 꿀맛이죠. 간배.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는데도 최고고요. 어쨌든 한국 문화에서는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위가 있다. 그러면은 거부감을 느껴. 나도 마음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았어.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가시고 싶어요? 아버지 일주만 갖고 싶어. 네? 일주만 갖고 싶어. 일주만. 한국 너무너무 보고 싶어. 피아비랑 한국에 가세요. 한국에 가셔서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가이드가 붙을 거요. 그러면 여행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 즐기시다 오시면 돼요. 예상치 못한 희소식에 기뻐하는 부모님.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도 풀어놔 봅니다. 어느덧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한국이나 캄보디아나 부모님 잠자리 살펴드리는 문화는 똑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주무세요. 아버님도 잘 주무시고요. 아, 오늘도 자가 힘들다. 자러 간다더니 바로 옆에 이부자리를 펴는 부부. 네, 처음에는 이렇게 막 같이 자니까 당황스럽고 그런데 지금은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편하게 자요.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라야겠죠. 캄보디아의 전통 가옥은 따로 방이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한답니다.